안녕하세요. 동탄퍼스트한과 김지우 관장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근시가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눈이 좀 나쁘면 어때? 안경 쓰면 잘 보이는데? 하고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근시가 심해지면 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심각한 장애를 남기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고도 근시가 우리 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면 각막과 수정체를 지나 굴절이 되어 한 점으로 보이는데 이 점을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초점이 망막에 정확히 맺히면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러한 상태를 정시라고 합니다. 반면 근시는 초점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시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보통 디옵터로 표시하는데요. 디옵터는 시력이 1.0이다, 0.7이다 하는 숫자 말고 안경을 맞출 때 혹은 콘택트 렌즈 살 때 시력 1.0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안경 혹은 렌즈의 도수를 말합니다. 근시인 사람은 이 디옵터가 마이너스, 원시인 사람은 플러스로 표시되는데 근시 기준은 3, 6, 9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0에서 마이너스 3 디옵터까지를 경도 근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 디옵터까지를 중등도 근시, 마이너스 6 디옵터 이상을 보도 근시, 마이너스 9 디옵터 이상은 초고도 근시로 분류합니다. 근시가 진행하면 안구의 길이가 앞뒤로 길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구의 안쪽 면을 이루는 신경막과 시신경도 늘어나면서 얇아지게 됩니다. 마치 눈이라는 방 안에 벽지가 발라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방이 커지면 벽지도 점점 펴지면서 얇아지고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근시의 정도가 심해서 안구의 길이가 길고 망막 조직이 얇아지면 주변부 망막 변성, 근시 관련 흥방 변성, 망막 박리, 백내장,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벽지가 얇아지면서 헤어지면 주변부 망막 변성이라고 부르고 얇은 벽지가 찢어지면 망막 열공, 찢어진 벽지가 벽에서 떨어지면 망막 박리, 중심부 벽지가 약해지면서 상처가 나고 그 아래쪽에 혈관이 자라나면 근시 관련 흥방 변성, 시신경이 당겨지면서 약해지면 녹내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고도 근시에서의 망막박리 위험성은 7에서 8배, 녹내장은 4에서 5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들은 고도 근시로 진행하는 것은 무조건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림렌즈나 아트로피 난약, 마이사이트 등의 근시 억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고도 근시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성장이 멈춘 성인들에서는 이미 생긴 고도 근시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망막과 신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정기적으로 안과에 방문하셔서 기본 안저 검사 외에 광각 안저 촬영, 안구 단층 촬영, 산동 검사, 혈관 단층 촬영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고도 근시인 분들은 눈에 충격이 가는 행동을 피해야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눈을 절대 비비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도 근시인 분들 중에서 눈 비비시다가 비문증이 생기고 망막 박리가 발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도 근시로 인해서 발생하는 황반 변성이나 망막 박리, 녹내장 등은 시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영구적인 장애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고도 근시에서의 눈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